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3월 25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갤럭시 G 플립4와 폴드4에 관한 내용, 이전에 전해드렸던 내용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정도에 현재 갤럭시 S22 시리즈 국내판에 탑재가 된 스냅드래곤 8 1세대 같은 경우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작된 4나노 공정 아키텍처 기반 AP지만 수율이 약 30%대밖에 되지 않아 퀄컴이 차세대 스냅드래곤 칩셋인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 AP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TSMC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는 외국 매체들의 내용을 인용해서 루머 내용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번 8월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 G 플립4와 폴드4 같은 경우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작된 AP가 아닌 대만 TSMC에서 제작된 차세대 퀄컴 AP가 탑재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트위터 IT울츠가 아이스니버스가 어제 오후에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역시나 제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갤럭시 G 플립4와 폴드4에서는 TSMC의 4나노 공정 아키텍처 기반으로 제작된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 칩셋이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스는 이에 대해서 100% 확신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참고로 TSMC의 이번 4나노 공정 칩셋 생산 수율은 75%가 넘어가는 것으로 삼성 파운드리와 비교했을 땐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전력 효율성 부분에서도 훨씬 뛰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아이스는 이번 연도 중하반기에 코드명 다이아몬드로 해당되고 새로운 폼팩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도 추가로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 플립4와 폴드4를 공개하는 시점에서 기존 플립이나 폴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폴더블 모델이 아닌 새로운 비율이나 폼팩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아이스는 개인적으로 슬라이더블형 스마트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트위터했습니다. 이번 S22 시리즈와 탭 SA 시리즈 스펙상 및 공식 색상 부분에서 맞추었던 IT 매체 갤럭시 클럽에서도 새로운 폴더블 모델이 출시가 될 것이라고 그저께 저녁 정도에 언급한 바 있었으며, 현재 내부에서는 B4와 Q4 그리고 N4라는 코드명을 새롭게 가진 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폼팩터 모델 출시에 대해서 트위터 IT울츠가 천 또한 동의한다고 했지만, 아이스의 개인적인 생각과는 별도로 삼성은 이번 연도 내로 슬라이더블이 아닌 롤러블 폰을 출시한다고 밝혔으며, 하지만 해당 모델은 삼성 내부에서 최상급 모델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폴드4를 최상급 플래그십형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은 이번 G 폴드4에서 내장 S펜을 탑재할 수도 있다고 기존의 일부 국내 매체를 통해 언급된 바 있었으며, 디스플레이 비율이나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기존 세대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내부 디스플레이 및 무게 부분에서는 크게 개선화를 줄 것으로 보여진다고 추가로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으며, 더 추가적인 소식이 있을 경우 차후 테크투데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